This is the Capitol Building. Every weekday, Congress meets here to discuss policy and to make new laws. 자, 어디서 많이 본 곳이죠? 예, 바로 미국의 국회의사당입니다.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국회의원들 모여서 예, 그 어떤 정책을 논의하거나 새로운 법률을 제정하는 곳이죠. 자, 오늘은 이곳에서 수업을 진행하겠습니다. 자, 함께 가시죠. A. Correct the errors. 1. Would you kindly let me to know it as soon as possible? 자, 1번은 잘못된 부분을 바르 고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1번부터 보죠. Would you kindly. 자, 우주는 뭐뭐해 주시겠습니까? 이런 공손한 표현이고, kindly는 부디 제발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please와 같은 의미예요. 뭐 친절하게 이런 의미도 물론 있습니다. 자, 제발 뭐뭐해 주시겠습니까? 이런 의미겠죠. let me to know it. 그것을 저에게 알려 주시겠습니까? as soon as possible. As soon as possible 무슨 뜻입니까? 가능한 한 빨리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가능한 한 빨리 부디 저에게 그것을 알려 주시겠습니까?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보니까 저 답이 나오죠? 자, 사역 동사 let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목적어로서 미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뭐가 되겠습니까? 동사 원형이 나와야겠죠. 원형 부정사. 그래서 to know가 know로 바꾸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let A know 하면 A에게 무엇을 알려 주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들어보죠. Would you kindly let me know it as soon as possible? 자, 해석을 깔끔하게 마무리 해보면 부디 저에게 가능한 한 빨리 그것을 알려주시겠습니까?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2. I would rather not to accept the offer. 자, 2번입니다. I would rather not to accept the offer. 이렇게 나왔어요. 자, would letter가 무슨 뜻입니까? 차라리 뭐뭐 하겠다, 뭐뭐 하고 싶다, 이런 의미인데, not이 붙었으니까, 차라리 뭐뭐 하지 않겠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accept the offer. 그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겠다, 이런 의미가 되는데요. 자, would letter 동사원형, 방금 얘기했습니다. 차라리 뭐뭐 하겠다, 뭐뭐 하고 싶단데, not이 붙었습니다. 그럼 부정이 되겠죠? 차라리 뭐뭐 하지 않겠다, 뭐뭐 하고 싶지 않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그럼 당연히 뒤에는 동사원형이 나와겠죠? So to accept에서 to를 빼버리면 되겠습니다. I would rather not accept the offer. 자, 해석을 깔끔하게 정리해 봅니다. 나는 차라리 그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겠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3. I told him to not play tennis here. 자, 잘 들었죠? I told him. 나는 그에게 말했습니다. to not play tennis here. 여기서 테니스를 치지 말라고, 테니스를 하지 말라고 말했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기억나시죠? tell A to 부정사하면 A에게 투 부정사라고 말하던데 자, 여기서 뭐하지 말라고 말하답니다. 그래서 투 부정사를 부정할 때는 투 부정사 바로 앞에 not이나 never를 붙이는 것이었죠. 자, 그래서 not의 위치가 달라집니다. a N d I told him not to play tennis here. 자, not이 어떻게 됐습니까? to play 앞으로 갔죠. 그래서 I told him not to play tennis here. 이렇게 답이 된 것입니다. 자, 해석을 정리를 해보죠. 나는 그에게 여기서 테니스를 치지 말라고 말했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4번입니다. 4. You had better to get up earlier. You had better. had better 중요하죠. had better 동사원형 하면 뭐뭐 해야 된다 이런 의미입니다. You had better to get up earlier. 좀더 일찍 일어나야 한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had better 동사원형이 뭐뭐 해야 된다는 의미로 should 동사원형. O2 부정사 같은 뜻인데요. 자, 뒤에 반드시 동사 원형이 나와야 된다는 거. 그래서 had better 동사 원형입니다. 그러면 to get이 get이 되면 되겠죠. and You had better get up earlier. 자, 해석을 깔끔하게 정리를 해봅니다. 너는 더 일찍 일어나야 한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5번으로 가시죠. 5. I felt cold water to fall on my head. I felt cold water. 자 나는 느꼈다. Cold water 차가운 물이 to fall on my head 내 머리 위로 떨어지는 것을 느꼈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보면 뭐가 보이십니까? 그렇죠? 지각 동사인 felt가 보입니다. 그럼 목적어 다음에 동사 원형이 나와야겠죠? 즉 원형 부정사가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목적어가 cold water니까 to fall이 fall이 되면 되겠죠? 자 한번 들어보죠. And? I felt cold water fall on my head. 자, 지각 동사 목적어 다음에 동사 원형 나오는 거꼭 기억을 하셔야겠습니다. 자, 해석을 정리를 해 보죠. 나는 찬물이 내 머리 위로 떨어지는 것을 느꼈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6번이에요. s x I heard her to play a Mozart sonata on the piano. I heard 나는 들었다. her 그녀가 to play a Mozart sonata 모차르트의 소나타를 연주하는 것을 on the piano 피아노로 정리하면 나는 그녀가 피아노로 모차르트의 소나타를 연주하는 것을 들었다. 자, 여기에서 보면 역시 뭐가 보입니까? 그렇죠. 지각 동사인 heard가 보입니다. 따라서 목적어 heard 다음에는 동사 원형, 즉 원형 부정사가 와야 하니까 to play를 play로 고치면 되겠습니다. 자, 정답을 들어보죠. I heard her play a Mozart sonata on the piano. 자, 해석을 정리해 봅니다. 나는 그녀가 피아노로 모차르트의 소나타를 연주하는 것을 들었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7번이죠. 7. I observed her to shed tears. 자, 같이 보죠. I observed her. observe가 관찰하다 주시하다 이런 뜻이죠. 있 나는 그녀를 관찰했다. 그녀를 보았다 이런 의미입니다. To shed tears. 자, shed는 피, 눈물, 뭐땀 등을 흘리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현재, 과거, 과거 분사 형태가 똑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t e a r 인데요 주로 복수형으로 씁니다. 그래서 tears 이렇게 하면 눈물이란 뜻이 되고, 발음이 tear 이렇게 나면 무슨 뜻입니까? 그렇죠. 뭐뭐를 찢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발음에 따라서 뜻이 달라지니까 주의를 해야겠어요. 자, 여하튼 나는 그녀가 눈물을 흘리는 것을 보았다 이런 의미가 되는데요. 여기서 역시 뭐가 보입니까? 그렇죠. 지각동사인 업 observed 다나왔습적다 그럼 목적어가 뭡니까? s 가 되겠죠. 그 다음엔 동사 원형, 즉 원형 부정사가 나와야 됩니다. t 러니까 s t e o s h e d 가 s h e d 가 되면 되겠죠. 자, 한번 들어보 i o i i o b s e r v e d h e r s t e d t e a r s 자, 해석을 하면 나는 그녀가 눈물을 흘리는 것을 보았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입니 e i e a l l o w e d m e s t a y h e r e He allowed me. 그는 내가 머무는 것을 허락하다 이런 얘기죠. Stay here. 여기에 머무르는 것을 허락하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Allow는 p e r m i 의 뜻이 되겠어요. 자, 우리가 Allow나 Permit이 나오고 목적어를 A라고 하고 그 다음에 투부정사가 나옵니다. 그러면 A가 투부정사하는 것을 허가하다, 허락하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투부정사를 쓰면 되겠죠. 그러면 Stay가 To Stay가 되면 됩니다. 자, 정답을 읽어주시겠어요? He allowed me to stay here. 자, 해석을 깔끔하게 정리를 해보면 그는 내가 여기에 머무르는 것을 허락했다. Allowed 했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입니다. 9. The baby does nothing but to cry. The baby, 아기는, 그 아기는, does nothing but to cry. 자, 좀 이상하죠? 네. 우리가 외웠던 게 뭐가 있습니까? do nothing but 동사 원형이 있죠. 뭐뭐 하기만하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 아기는 울기만 한다 이런 의미가 되는데요. 자, 그래서 동사 원형이 나와야 되니까 to cry가 아니고 그렇죠. cry가 되면 되겠습니다. 자, 들어보죠. The baby does nothing but cry. 그래서 해석 깔끔하게 정리를 해보면 그 아기는 울기만 한다. 그래서 do nothing but 동사 원형 뭐뭐 하기만하다 꼭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문제로 갑니다. 10. The rain caused the river overflow its banks. 자, 0 번입니다. The rain 그 비는 caused the river. 자, cause가 원인이 되게 하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the river 강이 overflow overflow는 넘쳐르다, 범람하다 이런 얘기죠. Its banks bank가 은행이란 뜻입니까? 예, 네. bank가 은행 말고 제방 뚝 이런 뜻이 있죠. 그래서 그 비는 강으로 하여금 뭡니까? 그 제방을 넘쳐 흐르게 했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cause a to 부정사 하면 a로 하여금 to 부정사 하게 하는 원인이 되게 하다 이런 의미이기 때문에 a로 하여금 to 부정사 하게 하다 이렇게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에 뒤에 to 부정사가 나와야 되겠죠? overflow가 to overflow가 되면 되겠습니다. 자, 들어보죠. and The rain caused the river to overflow its banks. 자, 해석을 정리해 봅니다. 그 비는 그 강으로 하여금 제방을 넘치겠다 이런 의미니까 그비로 인해서 강물이 제방을 범람했다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자, 같은 해석이 되겠어요. 자, 그다음 문제예요. 11. We noticed the dog to wag its tail. We noticed. 자, notice는 알아차리다, 목격하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는 알아차렸습니다. 목격했습니다. the dog 그 개가 to wag its tail. wag은 꼬리나 머리를 흔들다의 뜻이 되겠습니다. 자, 과거는 wagged. 과거분사도 역시 wagged가 되는데. 자, 우리는 그 개가 꼬리를 흔드는 것을 목격했다. 보았다 이런 의미가 되는데요. 자, 여기서도 역시 noticed가 지각동사입니다. 그러면 목적으로서또 dog이 나왔으니까 뒤에는 동사 원형이 목적보가 나와야겠죠. 그래서 to wag이 아니라 wag을 쓰면 되겠습니다. 자, 한번 들어보죠. and We noticed the dog wag its tail. 자 해석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그 개가 꼬리에 흔드는 것을 목격했다, 보았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Twelve. He had the maid cooked food. 자1 2 번이에요. He had the maid. 자 maid는 하녀 가정부입니다. 이때 had는 가지다 의미가 아니죠. 그래서 그는 여기서 had는 시켰다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는 그 하녀에게 가정부에게 시켰다. Cooked food. 음식을 cooked 요리하라고 시켰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자 기억하시죠? 사역동사 다음에 목적어 다음에 뭐가 나온다 그렇죠? 동사 원형이 나옵니다. 그래서 자 무조건 동사 원형이 나오는 건 아니죠. 이때 목적어인 the m a d 와그 다음에 요리를 하는 이때 일단 cooked가 나왔죠. 이 목적보의 관계가 능동입니다. 그렇죠? 한 여가 능동적으로 요리를 하는 것이니까 그럴 때는 동사 원형이 나와야 됩니다. 그렇죠? 정답은 쿡도 아니고 쿡이 되야겠죠 자, 들어볼까요? He had the maid cook food. 자, 해석 정리합니다. He had the maid. 그는 하녀에게 시켰다. cook food. 그렇죠? 음식을 요리하도록 시켰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13. I will get him finish the work in a week. I will get him. 자, 이때 g e t 역시 무슨 뜻입니까? 해법과 같은 뜻으로 시키다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나는 그에게 시킬 것이다. Finish the work. 그 일을 마치도록. In a week. 일주일 안에 이런 의미가 되겠죠. 자 여기서 get은 해법과 같은 의미입니다. 그렇죠. 시키다의 사역의 의미가 됩니다. 그런데 해법과는 달리 사역동사가 아니죠. 사역동사를 취급하지 않기 때문에 get 목적어 to 부정사 형태가 됩니다. 물론 이때 목적어와 목적어의 관계가 능동일 때만 to 부정사가 나오는 것이죠. 다시 정리를 해보면. Get 목적어 투부정사. 목적어에게 투부정사를 하게 하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당연히 그가 그 일을 끝마치는 것은 능동의 행동이니까 finish가 to finish가 되겠죠. 자, 정답을 들어보죠. And I will get him to finish the work in a week. 자, 해석은 나는 그에게 그 일을 일주일 안에 끝마치게 할 것이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입니다. 1 4 I had my clothes s so by her. 자, 번이죠. I had my clothes. 자, 나는 이때 had 도 역시 사역 동사입니다. 그래서 시켰다 이런 얘기죠. 나의 옷으로 하역은 sew by her. 자, sew 는 바느질하다 꿰매다 이런 얘기죠. 과거는 sewed. 그 다음에 과거 분산 두 가지 형태입니다. sewed, s e 되고 sewn 요렇게 써도 됩니다. 자, 그러면 나는 내 옷으로 하여금 그녀에 의해 바느질 되도록 시켰다. 이런 의미가 되는데요. 자, 보세요. 우리가 have이나 get이 나오고 목적어 그리고 목적보를 우리가 찾을 때 목적어와 목적보의 관계가 수동인지 능동인지를 따지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my clothes, 내 옷이 바느질을 합니까? 아니죠. 바느질을 당하죠. 그래서 그 관계가 수동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목적보인 so가 아니고 과거 분사인 sewn이 되겠죠. 혹은 sewed를 쓰면 되겠습니다. 자, 정답은 sewn만 넣어서 한번 들어 보겠습니다. and I had my clothes sewn by her. 자, 해석은 나는 내 옷이 그녀에 의해 바느질되도록 시켰다. 이렇게 해도 되지만 나는 그녀에게 내 옷을 바느질하도록 시켰다. 이렇게 하면 더 좋겠죠. 자, 어차피 같은 해석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로 갑니다. 15 I had him written a computer program. 자 벌써 15번이에요. 자 조금만 참아요. 얼마 안 남았습니다. I had him written. 자 이때 had는 시키다 의미죠. 나는 그에게 시켰다. Written a computer program. 자 write a computer program 하면 컴퓨터 프로그램을 짜다, 작성하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에게 컴퓨터 프로그램을 짜라고 시켰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자 우리가 have 그 다음에 목적어 그 다음에 목적보어가 나올 때. 자 목적어와 목적보의 관계를 따지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가 컴퓨터 프로그램을 능동적으로 짜는 것이죠. 그래서 동사 원형이 나와야 됩니다. 이게 만약 에 수동이 된다면 과거분사가 되야겠죠 그가 능동적으로 쓰는 것이니까 w r i t t e n 이 아니고 write를 써야겠습니다. 그러면 정답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And I had him write a computer program. 해석은 간단하죠. 나는 그에게 컴퓨터 프로그램을 짜도록 시켰다.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16. I cannot but to agree to his terms. 16번 16번에서는 관용 표현이 나오는데요 cannot but p l u 원형 부정사 즉 동사원형하면 뭐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뜻으로 cannot h plus 동명사와 같은 말입니다 따라서 but 다음에 to agree를 agree로 고쳐야겠죠 I cannot but agree to his terms agree to 하면 뭐뭐에 동의하다. terms는 조건이란 뜻이니까 나는 그의 조건에 동의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이 문장을 can not help ing로 바꿔서 보면 I cannot help agreeing to his terms. 이렇게 되겠죠. 자, 정답을 들어보고 다음 B번으로 가겠습니다. I cannot but agree to his terms. B. Rewrite the following as directed. 1. We saw him walk with his child yesterday. 자, b번은 rewrite the following. 다음을 다시 써라. 그런 얘기죠. as directed. 지시하는 대로 다시 써라 이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1번 문제는 수동태로 바꾸라는 얘기네요. 자, 봅니다. We saw him. 우리는 보았다. 그가 walk with his child. 그의 아이와 함께 걷는 것을 yesterday. 어제 이런 얘기죠. 자, 그러면 여기서 지각동사인 쏘가 나왔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목적보로 쓰인 웍이 나왔어요. 그렇다면 수동태로 바뀔 때는 이 동사 원형인 목적보가 뭐가 됩니까? 투부정사가 되든지 현재분사가 돼야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형태가 어떻게 됩니까? be seen 투부정사 혹은 be seen ing 이런 형태가 되겠죠. 자, 정답은 투 웍만 집어넣어서 한번 들어보죠. He was seen to walk with his child yesterday. 자, he was seen to walk 혹은 he was seen walking with his child yesterday by us. 이런 식으로 정답을 쓰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는 어제 그가 자기 아이와 함께 걷는 것을 보았다. 이런 의미가 되겠어요. 자, 간단하죠. 자, 다음 문제로 갑니다. Two. We made them try it again. 자, 이 번이죠. We made them. 우리는 시켰다. 그들에게 시켰다. 이런 얘기죠. t r i e again. 자, 그것을 다시 한번 해보도록 시켰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역시 수동태로 바꾸라는 문제가 되네요. 자, 마찬가지죠. 사역 동사의 수동태, 즉 사역 동사가 들어가문장이 수동태가 될 때는 동사 원형의 목적보가 뭐가 됩니까? 투부정사가 됩니다. 지각 동사는 투부정사도 되고 ing도 될수 있지만 그렇죠? 사역 동사는 투부정사로만 바뀔 수 있어요. 그러니까 형태가 be made to 부정사가 되겠죠. 자, 정답을 한번 만들어보죠. a n d t h e y were made to try. i t a g a i n 그래서 They were made to try. 이런 형태가 된다는 거꼭 기억을 해야겠습니다. 자, 우리는 그들에게 그것을 다시 시도해보게 하였다. 이렇게 해석하면 예, 아주 깔끔하겠습니다. 자, 다음 3번으로 갑니다. t a d e i s e y o u n o t t o t n j t r e y o u r h e a l t h I advise 나는 충고합니다. You 당신에게 충고하죠. Not to enjoy your health. Enjoy your health는 건강을 해치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신의 건강을 해치라고 충고합니까? Not이 붙었으니까 해치지 말라고 충고합니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때 head better를 사용해서 바꾸라는 문제가 나왔어요. 자, head better 다음에 뭐가 나옵니까? 동사 원형이 나오죠. 그런데 not이 나왔어요. Not to enjoy니까 역시 head better not 동사 원형을 써서 바꾸면 되겠습니다. 자, 한번 들어보죠. You had better not injure your health. You had better not. 당신은 뭐뭐 해서는 안 된다. injure your health. 그렇죠? 당신의 건강을 해쳐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당신은 건강을 해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입니다. For he has good reason to be proud of his son. He has good reason. 그는 충분한 이유가 있다. To be proud of his son. 자, be proud of가 무슨 뜻입니까? 뭐뭐를 자랑하다. 뭐뭐를 자랑스럽게 여기다. 이런 얘기죠. So, pride oneself on. 혹은 take pride in. 같은 뜻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것을 may well을 사용해서 바꾸라얘기죠 자, 우리 앞에 기본법 설명할 때 우리 배웠습니다. So, may well 동사원형은 뭐뭐 하는 것은 당연하다. 뭐뭐 하는 것도 당연하다. 이런 의미로 have good reason to 부정사와 같은 뜻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럼 may well 동사 원형 써서 바꿔 보죠. and He may well be proud of his son. He may well be proud of his son. 이렇게 답을 쓰면 된다 그랬습니다. 자, 그가 그의 아들을 be proud of. 그렇죠? 자랑스럽게 여기는 것도 may well 하다. 당연하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5. I prefer dying to living in dishonor. I prefer. prefer 정말 중요합니다. prefer a to b 하면 b보다 a를 더 좋아하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preferred. 그렇죠? r, r 하나 더 붙습니다. preferred, preferred. 이렇게 변하는데 이때 a b는 ing 형태가 나옵니다. 그래서 I prefer dying. 나는 죽는 것을 더 좋아한다. to 뭐 하는 것보다. living in this honor. this honor가 불명의 치욕이란 뜻이기 때문에 in this honor는 불명예스럽게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불명예스럽게 사는 것보다 나는 죽는 것을 더 좋아한다. 그러니까 차라리 죽겠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근데 would rather를 사용하라는 얘기죠. 자, would rather a then b 하면 b 하는이 차라리 a 한다. b 할 바에는 차라리 a 하겠다 이런 얘기죠. 이때 would rather 다음에 뭐가 나옵니까? 동사 원형이 나와야 되죠. 그래서 a b가 동사 원형이 돼야 됩니다. 자, 그러면 정답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and I would rather die than live in dishonor. I would rather die. 차라리 나는 죽겠다. Then live in dishonor. 그렇죠? 불명이스럽게 사는 것보다. 그래서 나는 불명이스럽게 살 바에는 차라리 죽겠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입니다. 6. All he does is complain. 자, 6번을 주의 깊게 들어본 사람들은 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어? 앤 선생님이 실수하셨나? 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자 분명히 is to complain. 이렇게 나와 있는데, N 선생님은 그냥 is complain. 이렇게 읽으셨죠? 자, N 선생님께서 실수하신 것이 아니죠? 자, 지금부터 하는 설명을 잘 들으면 그 이유를 아실 겁니다. All that 주어 동사 is to부정사. 이때 that은 보통 생략됩니다. 자, 그리고 to부정사 대신에 동사원형을 써서 All 주어 동사 is 동사원형 하면 주어가 하는 모든 것은 to부정사 혹은 동사원형이다. 다시 말해, 주어는 to부정사 혹은 동사원형 하기만 한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원래 투부 정사 쓰는 것이 원칙이지만 구어체에서는 대개 동사 원형을 쓰죠. All he does is complain. 자이 문장을 해석해 보면 그가 하는 모든 것은 불평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그는 불평만 한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이 문장을 do nothing but 을 써서 바꿔 쓰라 그랬죠. do nothing but 동사 원형 이렇게 하면 뭐뭐 하기만 하다 이런 뜻이 됩니다. 자 바꿔 써 보면 주어가 he고 그리고 현재니까 He does nothing but complain.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자, 답을 확인해 보죠. He does nothing but complain. He does nothing but complain. 그는 불평만 한다. 그가 하는 모든 것은 불평하는 것이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Seven. I cannot help feeling sorry for him. I cannot help feeling sorry for him. 자, 우리 앞에. A에 16번에서 배운 표현이 나왔죠. Can not help ing 하면 뭐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뜻이라 그랬습니다. I cannot help feeling sorry for him. Feel sorry for 하면 뭐 뭐를 동정하다 이런 뜻이니까 나는 그를 동정하지 않을 수 없다. t 을 사용해서 바꿔 쓰는 문제인데요. Can not help ing는 can not plus 원형 부정사, 즉 동사 원형과 같은 표현이라 그랬죠. 따라서 cannot but 플러스 원형 부정사 이 표현을 써서 바꿔 쓰면 되겠습니다. 바꿔 보면 I c a n n feel sorry for him. 나는 그를 동정하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로 가죠. Eight. You have only to ring a bell. 자, have only to 부정사 하면 뭐뭐 뭐 하기만 하면 된다. 이런 뜻입니다. ring은 동사로 울리다라는 뜻이니까 너는 배를 울리기만 하면 된다라는 말이 되겠죠. all로 시작하여 바꿔 쓰라고 했는데 all plus 주어 plus have to do is to 부정사. 혹은 원형 부정사 하면 주어가 해야 하는 모든 것은 뭐뭐 하는 것이다. 즉 뭐뭐 하기만 하면 된다라는 뜻으로 have only to 부정사와 같은 뜻입니다. 이 경우도 is 다음에 to 부정사보다는 주로 원형 부정사, 즉 동사 원형이 많이 쓰입니다. 자 바꿔보면, all you have to do is to ring a bell, all you have to do is ring a bell, all you have to do is ring a bell. 너는 벨을 울리기만 하면 된다. 어, 벌써 장문 연습입니까? 문제가 더 남은 줄 알았는데, 예, 자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거를 여러분이 열심히 공부를 하니까 문제는 정말 빨리 풀리죠? 문제가 꽤 많았는데도 말입니다. 그죠? 렇 자, 그러면 이제 작문 연습을 해보죠. 자, 1번부터 봅니다. 우리는 새들이 푸른 하늘을 날아가는 것을 보았다. 자, 여기서 핵심은 A가 뭐뭐 하는 것을 보다. 이걸 쓰려면 뭘 쓰면 되겠습니까? 그렇죠. 지각동사인 watch를 써보죠. watch A 동사원형을 써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각동사 목적어, 그 다음에 목적보로 동사원형이 나오는 구조를 한번 써보죠. 자, 우리는 그 새들을 보았다. 자, 그러면 we watched the birds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the birds로 정관사 더가 쓰인 것은 말하고 있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이 이미 알고 있는 특정한 새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 더를 써준 것입니다. 그냥 참고만 하시기 바래요. 자, 그 다음에 머무를, 날아가다 이런 의미인데 여기서는 푸른 하늘을 날아갈 때 푸른 하늘을 가로질러 날아가는 것으로 표현을 한다면. fly across를 쓰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새들이 푸른 하늘을 날아가는 것을 보았다. 이런 의미가 되니까, watch the birds fly across the blue sky. 이렇게 쓰면 되겠죠. 자, 그래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는 보았다. We watch it. 새들이 푸른 하늘을 가로질러 날아가는 것을 이런 얘기니까, the birds fly across the blue sky. 자, 그러면 완전한 문장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And? We watched the birds fly across the blue sky. 자, 2번입니다. 그의 용기에 우리는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런 의미입니다. 자, 자 여기서 머머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런 의미를 쓰는 것이죠. 있 그래서 머머하지 않을 수 없다가 캔나버 동사 원형 혹은 캔나델파 ing입니다. 그렇죠? 여기서 그냥 캔나버를 한번 써 봅니다. 자, 그리고 머머에 감탄하다가 어즈 마이어죠. 근데 그의 용기에 감탄하다는 admire 그의 용기니까 his courage 자 그의 용기에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다로 과거입니다. 그럼 can not but 이 아니고 could not but이 되야겠죠. 그래서 could not but admire his courage가 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우리는 뭐뭐에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다. we could not but admire 그의 용기에 그러니까 his courage를 뒤에 붙이면 되겠죠. 자 문장을 완성해 보겠습니다. and we could not but admire his courage. 자, 3번이에요. 그 소식을 받자마자 당신에게 알려 드리겠습니다. 어, 이번에도 핵심이 그냥 들어오죠. 그렇죠? A에게 뭐뭣을 알려 주다. 알리다 뭐가 있습니까? let a know 뭐뭐 이렇게 쓰면 되겠죠. 자, 그래서 뭐 하자마자는 as soon as 주어 동사 를 쓰면 되겠습니다. 자, 누가 그 소식을 듣습니까? 그렇죠? 내가 그 소식을 받자마자 이런 의미니까 i get the news 그래서 뭐뭐 하자마자니까 as soon as I get the news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내가 그 소식을 당신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알려줄 것이다기 때문에 will을 쓰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I will let you know the news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나는 당신에게 그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I will let you know the news. 내가 그 소식을 받자마자 이런 얘기니까 as soon as I get the news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던 뉴스가 앞에도 한번 반복되고 뒤에도 반복되고 있죠. 자 영어에서는 반복을 싫어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뒤에 던 뉴스를 이스로 쓰면 되겠죠. 뉴스가 복수라고 해서 데임을 예, 쓰는 것이 아닙니다. 예, 뉴스는 단수 취급하죠. 그래서 이스 씁니다. 자 그러면 완전 함장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And I will let you know the news as soon as I get it. 자 다음 문제를 넘어가기 전에 자 앞에 I will let you know는 will is 니가 미래 시제입니다. 당연히. 그런데, as soon as I get it, 현재죠. 이것도 의미상 미래인데, 당연히 will get을 써야 될것 같은데, 그렇게 쓰지 않습니다. 자, 자 이렇게 as soon as 처럼, 시간의 부사절에서는, 현재가 미래를 대신한다. 이런 말 들어보셨죠? 예. 뭐, 잘 모르는 사람들은 나중에 시제 파트, 몇 장입니까? 제 4장이죠. 동사의 시제에서 자세히 다뤄드릴 테니까 그냥 참고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as soon as 다음에는 미래를 쓰지 않고 현재를 쓴다. 자, 그거를 꼭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4번입니다. 그에게 이것들을 치우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의미죠. 자, a에게 머머하게 하다, 시키다의 의미는 사역동사 쓰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have a 동사문형을 쓰면 되겠죠. 자, 머무를 치우다는 put away, put 머머 away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자 그에게 이것들을 치우게 하다. 그에게 치우게 하는 것이니까 have him 이것들을 these things를 써서 put these things away 이렇게 쓰면 되겠죠. 자 근데 누가 시킵니까? 내가 시키죠. 그리고 머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에게 머무하도록 하겠습니다. 머무하도록 시킬 것입니다. 이런 의미이기 때문에 역시 I will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I will have him 동사 원형을 쓰면 되겠죠. 자 그럼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나는 그에게 뭐 뭐를 하도록 시키겠습니다. 뭐 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의미니까 I will have him. 자 이것들을 치우도록 put these things away 이렇게 쓰면 되겠죠. 자 문장을 완성해 보겠습니다. I will have him put these things away. 자 5번은 오늘은 외출하는 이보다는 집에 있겠습니다. 이런 의미입니다. 자 핵심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B 하느니 차라리 A 하겠다. A 하고 싶다. 뭐가 있습니까? Would letter A 든 B 가 있죠? A, B는 물론 원형 부정사가 돼야 됩니다. 자, 집에 있다, 집에 머무르다가 stay at home 이니까 나는 차라리 집에 있겠다. 어떻게 쓰면 되겠습니까? I would letter stay at home. 이렇게 쓰면 되겠죠. 자, 외출하다가 go out입니다. 그러면 외출하는 것보다는 이런 의미이기 때문에 then go out. 이렇게 쓰면 되겠죠. 자, 그러면 정리를 해봅니다. 나는 집에 있겠습니다. I would letter stay at home. 자, 오늘 외출하느니 보다는 이런 얘기니까. Then go out today. 자, 그럼 완전한 문장으로 한번 들어보죠. And. I would rather stay at home than go out today. 자, 우리가 장문 연습이죠. 그 7번의 끝으로 우리가 다 마쳤습니다. 자, 지금까지 배운 내용들 전부 다 어디서 배웠습니까? 그렇죠. 왼쪽 편에 있는 기본 법 설명에서 이미 다 배웠던 내용을 우리가 새롭게 응용한 것입니다. 자, 혹시 틀린 문제가 있다면 반드시 왼쪽에서 확인을 해보십시오. 그리고 다시 한번 이 강의를 듣고 복습을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복습이 가장 중요하죠? 몇 번씩 얘기합니다. 자, 그 그럼 예습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럼 다음 시간에 보다 새로운 모습으로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